두 회사를 때려쳤어요. 처음에는 농사를 짓겠다고 농민 후계자 교육을 받고 농사에 필요하다며 빚을 내서 1톤 트럭까지 덜컥 사더군요. 그래 놓고는 이야 이거 농사는 자본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네. 이왕 뭐 트럭은 샀으니까 트럭에 배추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야 되겠어요 여보. 난데없이 배추 장사로 계획을 튼 거예요. 그러더니 여보 그 트럭에서 떡볶이 장사 어때? 텔레비전 보니까 그게 뭐 아주 짭짤하다고 하던데. 괜찮죠. 그래서 시작했냐고요. 여보 겨울엔 굴 장사가 아주 괜찮대. 굴 까는 소리하고 있네 정말. 이렇게 4년 동안 계획만 해댔지 정작 실천한 건 하나도 없어요. 예. 계획만 하고 이거 안 해도 솔직이죠. 이미 결혼할 때 받은 폐물이며 애 돌반짐에 다 내다 팔았고요. 심지어는 집까지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요. 은행, 시댁, 친정, 친구 여기저기 손벌려 진 빚도 벌써 5천여만 원. 그래도 여전히 남편은 집안에서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. 갈라서야 되나요? 이렇게 생각하고. 네. 10년 동안. 새해만 되면은 뭐 뭔가 계획을 세웠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저는 계획을 딱 세우고 결심을 하면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. 그래서 제 스스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담배를 끊자! 해가지고 결국 뭐 지금 몇 년 됐지만 끊었고.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야 진짜 공부를 한번 해? 마음을 먹으면 해야 돼서 그래서 마음을 안 먹었어. 얼마나 생각. 진짜 못 끊는 거 하나 있잖아요. 뭐요? 야한 생각. 그래서 끊어요.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냥 스물스물 넣어드리는 것만 있어요. 올라왔어. 마치 어머님이 춤추는 것처럼. 자, 월급 한 푼 없이 4년째 백수인 남편과 사는 아내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 어서오세요. 아이고. 진짜 남편이 4년 동안 일을 한 번도 안 했어요?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다녔는데 네.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4년간 제대로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럼 결혼을 딱 하고 그만둔 거예요? 결혼하고 한 3달? 4달? 그러니까 결혼하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. 아니 근데 말이 그렇지 정말 4년 동안 남편이 제대로 한 푼도 벌어오지 않았다면은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. 큰아주버님이 계세요. 좀 내가 너 일할 때까지만 매달 30만 원씩 준다고 하고 둘째 아기 앞으로 양육수당이 나오는데 17만 7천 원씩 네.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해요. 그러면 합하면 47만 원. 네. 그거 갖고 먹는 걸 다 해결 못할 것 텐데. 적자예요. 왜냐면 겨울이다 보니까 가스비가 25만 원 또 나오고 전기세, 아기 기저귀, 물티슈, 분유, 생필품까지 이렇게. 그러면 계속 빚을 지는 거예요? 네. 항상 빌려요 사람들한테. 근데 좀 미안하죠. 왜냐면은 안 빌리고 솔직히 창피해요. 이런 거 이런 자신도. 아, 그럼 빚이 적 빚이 얼마예요 총 지금까지? 총 5천. 5천의 빚이 있는 거예요? 이렇게 빌려온 거랑 대부업체까지 이렇게 빌린 거. 대부업체까지?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이런 경우 아내가 명절 들어올 때 가장 이맘때가 가장 힘들겠어요. 저요? 네. 시부모님한테 돈은 이제 엄마한테 빌려서 시부모님 드린 적이 있어요. 용돈을? 재정돈. 아니 근데 좀 진지하게 남편한테 언제까지 우리가 일해야 되냐. 좀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봐라. 일은, 아 말은 했었어요. 네. 난 더 이상 오빠랑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. 나 진짜 혼자 살고 싶다. 이혼하자? 네, 이혼까지 갔었어요. 그래가지고 했는데 애기 아빠가 뭐래요? 애기들도 있고 좀 자기가 잘한다고, 일한다고. 아니 근데 일할 생각이 없대요? 아니면 있대요? 있대요. 말만 근데 앞서요. 왜냐면 귀가 좀 얇아요.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너 트럭이 있으니까 배추 장사 한번 해봐라. 떡볶이랑 오뎅도 팔아와라.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장사도 안 하고 농사도 지금 안 짓는데. 트럭만 있는 거예요? 그냥 안 되지. 모임이 많아서. 아, 또 모임이 많아요? 네, 남편이? 백수인데 모임이 많아요. 술도 많이 먹어요? 원래, 예. 원래 백수들이 모임이 더 많아요. 네, 그래서 백수가 과로 사한다고 그러잖아요. 남편을 만나서 한번 여쭤보자고요. 그래, 남편을 그래. 만나서. 계획만 하고 실천 안 하는 남편, 어디 계세요? 안녕하세요. 예. 단도직입적으로 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? 회사보다는 이제 사업적으로 하려고 제가 계획을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? 이 머니가 문제예요. 우와.